국내 증시가 빠른 순환매를 도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가 하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모멘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배가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에 관련해서 관련 지수들 혹은 관련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왜 지금 글로벌적으로 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자 배가 많다라는 것은 물동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물동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내 지갑은 얇은데 도대체 뭘 보고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네, 걸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미국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니 금리 인하의 속도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으니 물동량이 많다라고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할 제품들이 못 가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쪽에서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 아무래도 이제 관련 선박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박이 많이 필요하면 선사들에게 이제 발주를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주를 받는 조선사들이 도크라고 합니다. 이 배를 만드는 공간이 꽉 차서 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직관적인 것은 신조선가라고 하는 배를 판매하는 가격의 어떤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중고선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없으면 중고라도 사고 싶은 지금 욕구가 높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신조선가와 중고선가 모두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조선업에는 굉장히 이제 주요한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최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가 해운 정말 좋고 이 기운이 이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제 이어질 것인가 이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클 초입 구간에 진입한 이상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어떤 순환매를 우리가 노려볼 만한 섹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선주 이야기를 많이 요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조선주들, 조선사들 뭐 네. LNG라든가 아모니아선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주목도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네. 컨테이너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중고선가의 상승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일단 사실 이제 네. 컨테이너선, 네.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면 사실 이제 수치상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네. 관련 배의 대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될 건 아니 그동안에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겨우 중국을 제쳤는데 맞아요. 이제 다시 이제 중국에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배를 만드는 것과 진입장벽이 낮은 배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배의 대수로 봤을 때는 중국이 많아 보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고부가가치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는 전체 배의 대수 혹은 시장 점유율을 보시기보다는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지난해부터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좋다 말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3년 전, 4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봤었을 때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저가 영업을 한 것이 이제 와서 좀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는 많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조선사들이 가지고 가는 이익률의 파이가 굉장히 적었던 게 이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신조선가가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마진율을 좀 높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조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최고점이었던 2008년 근접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주가 위치 레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대다수의 조선사들이 당시 이제 고점 대비 최소 50%. 많게는 지금 60%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다,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
대표적인 기업인 HD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HD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잘 나갔을 때라고 생각했던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당 가격이 2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만 원이 안 되고 10만 원을 이제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지금 신조선가도 형성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때보다 더 높은 영업 마진율을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 이때만큼 완벽하게 올라오진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심이 지금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악성 매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네. 가장 큰 고민과 저의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알겠지만 참 따라붙기가 어려운 게 자, 벌써 2008년도면 몇 년 전입니까? 10년도 더 됐습니다. 네. 거의 뭐 13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십수년 만에 드디어 희망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금만 올라와도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네. 저는 조선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어제 오늘 혹은 이번 주처럼 계속해서 강할 때 관심을 갖기보단 조정 시에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지만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실적입니다. 그렇죠. 1분기에 조선 대형 3사 모두 다 흑자 전환 성공했고 네. 2분기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선 3사의 실적 전망치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조선사의 가장 대표적인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일 것 같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압도적이죠. 네. 일단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2분기에 벌어들일 금액이 약 1,600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다소 많이 또 거론이 되지 않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78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요새 하나그룹주들이 정말 전방위 사업으로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또한 530억에 달하는 이제 영업이익을 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었던 흑자전환 그 기조 그대로 2분기에도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지금 시장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네. 믿고 있었던 반도체 카드가 다소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2차전지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지만 여러 가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뉴스도 지금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수급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실적 또한 그에 맞춰서 올라오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서 계속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찼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 좋지 못할 거냐 우리가 대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선사들의 실적은 충분히 2분기를 넘어서 3-4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로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한화오션이 최근에 거론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필리조선수 인수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방산주로서의 모멘텀도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떠한 이슈로서도 방산주로서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한화오션이 지분 100%입니다. 지분 100%를 가지고 미국의 필리조선서를 인수를 했는데 이 필리조선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이 미국의 군함 여기에 대한 개발도 개발이지만 기존의 어떤 군함들의 이 정비라든지 수리라든지 네. 이런 것은 이제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했다는 것은 미국 방산 어떤 산업에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진출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방산은요, 상대적으로 경계감이 굉장히 높고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다는 것 정말 저는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잘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기업의 지분 인수를 하고도 여전히 3천억이라고 하는 실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이 실탄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이라고 하는 실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투자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공격적인 M&A를 또 할 수 있겠구나.
혹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또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 그룹주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예로 HD 현대중공업도 이 MRO 사업에 지금 진출이 인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가 한 만큼 저는 HD 그룹에서도 미국의 어떤 이 방산 쪽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또 한 번 밸류를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리 조선소에 대해서는 그 당일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그때 좋지 않았던 게 네. 적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는데 후속 기사는 또 미국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한국 정부와 뭐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인수도 인수인데 저는 오르카 프로젝트도 좀 기대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폴란드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이 수주를 따올 만큼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높다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일단 조선업 안에서 너무 가둬두고 보시는 것보다 네. 전체 방산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RG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지급 개선 제도를 발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일단 방산과 플러스 이제 조선의 결합은 저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선 플러스 방산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가장 큰 수혜는 지금 한화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이제 한화그룹은 방산 쪽으로 워낙 이 포커스를 잘 맞춰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것을 토대로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다른 조선사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좋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악성매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쵸. 도대체 그럼 주가가 언제 갈 거냐. 이 업종 자체 긍정적인 얘기 지지난해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네.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왔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잡고 가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주 선박의 교체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비싼 배가 이제 조금은 낮은 가격의 배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의 배로 교체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들이 비싸지고 가격들이 비싸진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업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닌 지금 필수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국제 회사 기구에서도 계속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후된 선박을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이에 따른 수혜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사 이야기할 때 수주 이야기하면 항상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좀 명시하잖아요. 네. 올해 이제 2024년이고 25년, 26년, 27년 이때까지는 저는 이미 수주 물량이 꽉 차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 과거처럼 이제 조선사들이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증설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갑자기 수주가 끊겼을 때 그 아픔을 한번 느꼈었잖아요. 그걸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 증설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이러한 사이클의 호황을 조금 더 길게 누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조선주 네.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한화 오션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한화 오션도 네. 좋지만 네. 한화 엔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화 그룹주가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최근에 조선과 방산에는 진심이다라고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용 엔진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특히나 이제 앞으로 방산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면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다른 회사에게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럼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었을 때 당연히 기술력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화 엔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보더라도 혹은 월봉상 보더라도 2011년에 상장한 그 가격 위로 정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올라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되게 오래된 조선 기업 조선사들 대비해서 악성 물량이 가장
적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인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최근 상승의 어떤 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부터 1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지만 14,000원에서 현재 가격 그 사이에서는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승 시에는 상장했을 때의 최고가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10년 만에 도래한 슈퍼사이클 그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선호주로는 한화엔진 언급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